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수능 당국은 9월 모의평가 분석을 토대로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엇갈리지 않으면서도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처음으로 교도소 안에 공사장이 마련돼 소년 수용자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능 하루 전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한 뒤 입원한 수험생을 위해서 병실 안에 특별 시험장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한 명이 1년에 진료하는 환자 수가 6,113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으며 회원국 평균의 3.4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한 명이 연간 대면 진료를 받는 의사 수는 15.7명으로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꿀벌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등검은 말벌을 한꺼번에 잡을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꿀벌에 장에 있는 미생물이 배출하는 대사물질을 이용해 유인물질을 만든 건데 시중 제품보다 최대 20배 더 효과가 강력했습니다. 전자개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선관위가 내년 총선 개표 과정에서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고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등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 해소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올해 수능을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문성 수능출제위원장은 올해 수능은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만큼 킬러 문항은 한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9월 모의평가 분석을 토대로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엇갈리지 않으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수능의 최초 응시 지원자는 50만여 명이었는데 졸업생이 16만 명에 육박해 28년 만에 N수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험생들은 12월 8일 성적 통지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 중단됐던 후배들의 현장 응원전이 올해 수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시험장마다 수능 대박을 외치는 따뜻한 응원에 수험생들의 긴장된 마음이 조금이나마 녹을 수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을 향해 뜨거운 환호가 쏟아집니다. 교문 앞이 떠들썩해진 것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선배들을 응원하러 후배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생이어가지고 고3 형들 응원차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이팅! 후배들의 현장 응원전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엔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털어버리듯 올해는 시험장마다 이른 아침부터 수능 대박 또는 수능 만점이 적힌 손팻말을 든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유쾌한 응원 덕분에 시험장을 향하는 긴장된 마음도 조금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2년 동안 저희 챙겨주시느라 정말 감사했고 이제 이번 수능에서 꼭 좋은 성적 내셔서 저희랑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이팅 하시고 꼭 원하는 대학 붙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수험생 자녀를 바래다 준 뒤 발길을 쉽게 돌리지 못한 학부모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애썼고 사랑해 우리 아들 가까이 좀 더 있고 싶고요. 그냥 기도 좀 더 하고 가고 싶어서 네. 그래서 좀 더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네. 절이나 성당,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러 온 학부모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집에 앉아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시험 보고 있는 동안에라도 부처님께 조금이라도 더 마음 전하고 정성 기울이고 싶어서. 후배들도 학부모들도 수험생이 공부한 만큼 무사히 치르길 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수능 고사장까지 가는 길이 분주했던 수험생들도 많았습니다. 늦은 수험생들을 위해 경찰 차와 오토바이, 심지어 소방차까지 동원됐는데요. 다행히 교문이 닫히기 전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후배들의 응원전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각. 고사장 곳곳에서 경찰 오토바이로 이동한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진짜 저는 계획대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버스가 아예 안 와가지고 그래서 도움을 빌리게 됐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경찰차를 타고 고사장까지 이동하기도 했고 소방차까지 나서서 수험생들을 날랐습니다. 고사장을 잘못 찾은 탓에 경찰차 도움을 빌려 다급히 이동하는 수험생도 보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바쁜 결전의 날, 택시기사들도 수험생들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학부모님이 막 울면서 찾아와서 아, 수험표를 놓고 갔다 애가 빨리 학교를 가야 된다 하고 그래서 도움도 준 적이 있고 아이를 들여보낸 뒤에야 손목시계를 발견한 어머니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예, 시계를 갖고 아 주세요. 시계 몇 반이에요? 예, 예. 오전 8시 10분을 넘어 교문을 닫으려는 찰나 후배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겨우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2분 전, 1분 전까지 교문을 향해 달리고 달려서 고사장에 도착한 수험생들. 아침 시간 다소 분주함을 겪었지만 모두의 도움과 응원 속에 고사실에서는 차분히 시험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번 수능은 검정고시를 통과하며 시험을 준비해온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교도소 안에 고사장이 마련됐습니다. 또 강원도 속초에서는 맹장 수술을 한 수험생이 병실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문 6개를 통과한 뒤에야 수능 고사장이 나타납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 차려진 이곳에서는 소년 수용자 교육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감 중인 상태에서 교육부 감독관을 앞에 두고 수능을 치른 사례는 있었지만 교도소 안에 정식 시험장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입 수능만 시험을 통해서 꼭 나가서 사회에서 복귀해서 어떻게든 한 번 더 사회에 일어나서 섞여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는 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이 병원에는 급히 예비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수능 하루 전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한 뒤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해 병실 안에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교육지원청은 시험 감독관 3명을 파견했고 다른 병실의 환자들은 TV를 끄고 정숙을 유지해 수험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한 수험생들도 군복 차림으로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휴가나 공용외출을 신청해 응시한 군인도 복장은 자유지만 시험장 내 모자 착용은 금지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시작 전에 경련을 일으킨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제주 지역 수능 시험장에서 1교시 시험 도중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16일 오전 9시 55분쯤 제주 남령고 시험장 2개 시험실에서 1교시 종료를 5분 앞두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던 학생 40여 명은 시험실을 옮겨 5분을 추가 부여받고 시험을 치렀고 2교시도 정해진 시간보다 7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고사장 근처 전봇대에 있는 개폐기가 고장나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백발이 희끗희끗한 만학도들도 있었습니다. 영문학도를 꿈꾸는 84살 여고생 등 늦깎이 수험생을 격려하는 열띤 응원 현장을 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술 수행평가 발표가 한창인 고등학교 수업 시간. 폐품을 이용해 만든 액자를 들고 사진도 끼워넣습니다. 발표하는 학생들은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여성들. 나이는 조금 많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어엿한 고3 수험생입니다. 나도 졸업장이라는 거 이 세상 살면서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능을 앞두고 후배들은 물론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도 응원의 발걸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대학생이 되셔서 또 이 자리에서 서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 도전하는 최고령 응시자는 84살 김정자 할머니. 27년 전 미국 유학길에 오른 딸을 배웅하러 공항에 갔다가 영어는 물론 한글도 읽지 못해 난처했던 경험이 공부를 향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엄마로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때 내 자신을 엄청 원망했고요. 했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결석 한 번 없이 공부에 매진한 이유도 영문학과에 진학해 한국말을 잘 모르는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적이나 경제적이나 내가 조금씩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학은 꼭 가야 되겠고요. 영어를 배워서 우리 손자들하고 자유스럽게 통화하고 싶은 그게 꿈입니다. 누군가는 늦은 나이라고 말하지만 배움을 통해 꿈을 품은 학생들 마음은 누구보다도 청춘으로 빛납니다. 언니들 여태까지 고생하셨어요.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예은아, 너도 직장 생활이 힘들 텐데 할머니 응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꼭 붙을게. YTN 윤태인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한 명이 1년에 진료하는 환자 수가 6천 명 이상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 자료를 보면 2021년 한국의 1인당 진료는 6,113명으로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2위인 일본보다 1,800여 명 더 많았고 전체 평균인 1,700여 명과 비교하면 3.4배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자 한 명이 연간 대면 진료를 받는 의사 수는 15.7명으로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의사 수가 부족한 데다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번갈아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 쇼핑 관행이 합쳐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십자인대 수술에 쓰이는 아킬레스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들여와 100억 원대 돈을 챙긴 납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사기와 인체조직법 위반 등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와 의사 등 85명을 검거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들과 영업사원들은 반으로 자른 무허가 반쪽 아킬레스건 6,700여 개를 국내에 유통해서 100억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으로 이식수술을 할 경우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냉동포장 상태로 수입하면 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들기 힘들거나 자다가 깨는 수면장애를 가진 환자가 지난해 110만 명으로 5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진료 인원은 109만 8천 명으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28.5% 증가했습니다. 환자 가운데 60대가 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와 70대 순이었습니다.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60대에 가까워지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수면 중에 깨는 횟수가 늘어난다며 특히 은퇴 뒤 여러 신체 질환이 생겨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양봉 농가에서 키우던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폐사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꿀벌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등검은 말벌 확산이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등검은 말벌을 한꺼번에 잡을 방법이 개발돼 꿀벌 실종 사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외래 충인 등검은 말벌, 생태계 교란종으로 꿀벌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벌 실종 사태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등검은 말벌을 대량으로 잡을 길이 열렸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미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말벌 유인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꿀벌의 장에서 미생물이 배출하는 대사물질에 말벌이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 측은 등검은 말벌의 산란 준비기간인 봄철에 여왕벌을 잡고 6월 이후에 일벌들을 포획하면 획기적으로 말벌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2차 대사산물에 의해서 말벌들이 쉽게 유인되어지는 현상을 제가 확인했고요. 말벌에 대한 농가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 말벌 유인액의 효과는 시중에 쓰이는 제품보다 최대 20배 더 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유인액을 넣어둔 포획기입니다. 기존 제품을 넣어둔 것보다 더 많은 말벌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유인액을 사용해 충남 지역 양봉농가 세 곳에서 8개월 동안 잡은 말벌은 약 8천 마리. 장수 말벌 등 다른 말벌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양봉 농민은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유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요. 벌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포획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충남도는 특허 출원을 마친 말벌 유인에게 효과를 더 높이고 포획기도 개발해 내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릴 적 지구본을 돌려보며 세계여행을 꿈꾸던 기억 많은 분에게 있을 텐데요.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채널 소이더월드 이소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정말 즐겨보는 채널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50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이더월드 이소연입니다. 네, 닉네임 소이는요. 제 본인 이소연이라는 이름을 거꾸로 하면 연소인데 네. 그 연자를 빼고 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네. 네, 이름에 여행적인 특색을 부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소이더월드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활동 중입니다. 아, 네. 근데 유튜버 전에 또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만 23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 노무사라는 전문직 시험에 합격을 네. 해가지고 네. 너무 겁이 내 재직을 했어요. 그래서 법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노무사로 일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이상적인 네네. 그 루트를 밟아왔던 그런 직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행보와는 많이 다른 첫 직업이어서 아마 놀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노무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여행 유튜버가 되셨을까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합격을 하다 보니까 딱 3개월만 자유시간을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계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네. 당시에는 휴대폰만 들고 떠났었는데 그 이 소중한 그런 경험들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근데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영상으로 찍고 유튜브에 남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구독자가 6, 7만 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여행을 하면서 영상 몇 개 올려봤는데 뭐 조회수가 막 50회 저는 이렇게 되던데 6, 7만 명 구독자가 느신 걸 보니까 이쪽에 재능이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영상을 좀 보니까 정말 많은 곳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최근에 다녀온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사실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며칠 전에 귀국을 네.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추운데 더운 동남아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동남아의 기후를 한껏 느끼니까 굉장히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말씀만 들어도 참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여행지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정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여행이다 보니까 저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가 네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어서 겨울 여행지로 이제 동유럽을 다녀왔었고요. 또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사파리가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면 이제 케냐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상태에서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내 마음이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좀 부러운 일인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막 많은 곳을 여행 다니시려면 경비도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사실 지금도 빠듯하고요. 네. 빠듯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특히 이번 달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여행 경비로만 사용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행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비수기, 성수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수기에는 돈을 이제 바짝 모아놓는 편이고 네. 네, 그럴 때 이제 모아놓은 돈을 이제 비수기에도 쓰고 성수기에도 쓰면서 네,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또 돈이 꼭 많아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같은 곳은 100만 원 내외로도 짧게 여행을 갈 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도 이제 여행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 여행 전문 유튜버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소이더월드 채널 콘텐츠의 컨셉은 뭘까요? 저는 여자 혼자서 다니는 해외여행 이게 좀 저의 좀 강력한 컨셉인 것 같은데요. 네네. 혼자서 인도도 다니고 좀 강도 높은 좀 아프리카라는 그런 것도 다니고 네.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되게 많이 신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다이나믹한 여행지를 혼자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컨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저만의 그런 독창적인 콘텐츠로 구축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저도 여행 영상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좀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위험한 일이 좀 있으셨죠? 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곳에서 그 비행기가 일찍 출발해서 공항에 갇혔는데 네. 아무도 저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서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고요. 네, 모로코에서는 이렇게 막 폭행 사건을 바로 앞에서 목격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케냐에서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죽음을 목격한 상황도 있었고요. 굉장히 처음에는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놀랐지만 지금은 이전보다는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여행을 이어가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무서워서 여행을 포기하기에는 저희가 경험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더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볼 세상을 한국으로 한정시키기에는 좀 좁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스스로 되게 강해지고 배우는 것도 많고 뭐 순발력이라든가 대처하는 것도 배우고 저한테는 최고의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노무사에서 여행 유튜버가 되고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여행지를 다니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진취적이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또 소희님이 분명히 또 도전하고 싶은 여행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직 멕시코라는 나라를 가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멕시코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는 여행을 하고 싶고요. 뭐 칸쿤에서 휴양도 해보고 싶고 멕시코 시티에서 로컬 여행도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행하시면서 많은 음식을 드셔보실 텐데 야, 이건 정말 남들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포르투갈에 있는 에그타르트라는 음식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에그타르트요? 네, 제가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네. 그 포르투갈 에그타르트는 앉은 자리에서 거의 다섯 개나 먹는 그 정도의 네, 너무 맛있는 에그타르트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느끼하지도 않고 달콤해서 정말 추천드리고 그걸 먹기 위해서 포르투갈을 간 적도 있을 만큼 정말 맛있습니다. 다시 네. 한번 가신 거예요? 세 번 갔습니다. 와. 아, 정말요? 얼마나 맛있으면 세 번이나 포르투갈을 갈 수 있을까요? 저도 포르투갈 갈 수 있겠죠? 그럼요. 네. 네, 또 질문을 드릴 게 그 여행 유튜버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여행을 가면 되지만 그 구독자분들에게 매번 다른 색다른 여행지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너무 부담을 가지면 또 그 부담이 영상으로 전해져서 그럼 재미없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저만의 스타일로 여행을 네. 하려고 하고 저는 특히 현지인분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장면들을 종종 넣으면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의 네네. 일부를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행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여행 필수템 딱 한 개만 꼽는다면 뭐를 추천을 하실까요? 저는 경량 패딩을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요. 동남아면 더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추운 공간이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 이제 경량 패딩을 덮고 있으면 되고 추운 여행지에서도 그런 경량 패딩이나 담요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경량 패딩은 무조건 챙기시는 거 강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사야겠네요. 네. 이제 또 소희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 소희님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네, 제가 법대생이었고 또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노무사가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이게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콘텐츠 전반에 뭐 리뷰라든가 정보성 콘텐츠라든가 다양한 콘텐츠로 좀 확장을 시켜서 네,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마음도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몸 건강하게 흥미진진한 콘텐츠 많이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행 크리에이터 소이더월드의 이소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 준비에 한창인 북한이 이번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18일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을 맞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괌 기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체계를 총괄하는 미사일 총국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1단계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지난 11일에 진행했고 사흘 뒤엔 2단계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고 자평하면서 고체 연료 엔진 설계와 제작 기술력의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엄중하고 불안정한 안전 환경 등에 대비해 공격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의의를 부여했고 올해 중요한 국방과제 중 하나인 중대 과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만큼 북한이 기습 공격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에서 4000km인 점을 고려하면 유사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나 증원 병력을 전개하는 괌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진행한 날을 최근 미사일 공업절이라는 기념일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8일 미사일 공업절 전에 신형 고체연료 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김정은과 김재가 그것을 같이 참관하고 김재의 공식 등장 1주년을 기념하려 할 가능성이 일각에서는 이번 엔진 시험이 북한이 그동안 열병식에서만 공개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전력화를 위한 검증 차원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한반도에 전개돼 한미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새로 등록되는 전기차는 기존 상반기 전망보다 100만 대 넘게 줄어든 1,377만 대에 머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중국과 유럽 등의 성장세가 둔화하며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감소 영역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높은 가격과 보조금 감축,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서 내년까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전기차 시장은 올해 성숙기에 접어들어 3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부진의 역량이 컸는데요. 급성장하던 시장이 과도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의 사업 확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미국의 포드와 함께 준비하던 튀르키예 현지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9달 만에 취소했습니다. 생산 설비까지 새로 늘려 배터리를 더 만드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존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상용 EV 모델에 탑재될 배터리 셀을 공급할 예정이며 양사는 앞으로도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SK온도 미국 현지 공장의 배터리 생산 규모를 줄일 계획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 일정을 조정하면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휴직 조치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일부 생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시적 무급 휴직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감에 따라 라인 가동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처럼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생산 조정에 나선 건 세계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판매 성장세는 눈에 띄게 꺾였고 유럽은 핵심 시장인 독일이 지난 9월부터 보조금을 축소하며 여파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일단은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투자가 약간 손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전기 동력 자동차의 보급밖에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의 양산이 관건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업체가 점령한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는 시장 둔화를 계기로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두루 갖춘 배터리 생산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앞으로는 지능형 로봇이 밖을 돌아다니며 배달과 순찰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니며 배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 무게는 500kg 이하, 폭은 80cm 이하로 제한되며 이동 속도도 최대 시속 15km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또 로봇이 무단 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운용사업자에게 안전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인공지능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그만큼 AI 대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개별 직업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자리 가운데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341만여 개로 추산되며 AI 노출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직업군 종사자 수입니다. AI 노출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화학공학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철도와 전동차 기관사, 상하수도 재활용 처리장치 조작원과 금속재료공학기술자였습니다. 반면 음식 관련 상품 대여, 식음료 서비스, 운송 서비스 종사자와 대학 교수, 강사, 종교 관련 종사자는 AI 노출 지수가 낮았습니다. 선관위가 내년 총선 개표 과정에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함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표 투명성을 높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직후 부정선거 증거라며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도장이 없는 무효표가 투표지 분리기를 거쳐 특정 정당 후보표로 계산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선관위는 직접 시연까지 나서야 했습니다. 기표란이 아닌 후보 기호칸에 도장이 찍혀도 유효표로 분류하는 것을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는 겁니다. 기표란이 아니고 기호란에 기표가 된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번 후보자에게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에 결국 선관위가 수개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표를 나누고 심사 개수기에서 정확히 몇 표가 들어왔는지 계산하는 현행 개표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두 과정 사이에 개표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재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집계돼서 바로 심사 개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참관인들이 실제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인가된 USB만 투표지 분류기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해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사전투표 불신 해소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사전투표한 보관장소 CCTV 화면 상시 공개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막대 모양 바코드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비례대표 개표에 한해서만 수개표가 이뤄졌습니다. 비례 위성정당 난립으로 투표지가 너무 길어져 분류기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 내년 총선에 수개표 절차가 전면 도입되면 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잡곡 가지수를 무조건 많이 섞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고혈압을 낮추는 잡곡의 황금 비율이 공개됐는데요. 최명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꼴로 앓고 있는 대표적 성인병 고혈압. 국내 환자 수는 12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농진청이 국내 대학 연구팀과 함께 고혈압 예방을 위한 잡곡의 황금 비율 연구에 나섰습니다. 주요 잡곡 가운데 항고혈압 활성이 우수한 네 가지 잡곡, 손가락조, 수수, 팥, 조를 추린 다음 혼합비에 따라 활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손가락조 수습 파태 혼합비가 30, 35, 35일 때 항고혈압 활성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론 팥 수수조를 30, 35, 35 비율로 혼합했을 때 31%의 활성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손가락조, 수숫 팥조를 모두 혼합했을 때는 오히려 항고혈압 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곡까지 술을 무조건 많이 섞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큰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도 혈관을 이완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이 최적의 잡곡 혼합 비율이 항고혈압 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잡곡 혼합 추출물을 6주간 섭취한 지가 고혈압 대조군보다 수축기 혈압은 20%, 이완기 혈압은 27% 감소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20% 감소됐다는 것은 저희가 흔히 먹는 고혈압 치료제인 캡토프리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 수치입니다. 농진청은 항고혈압 잡곡 혼합 비율 결과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간편하게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또 기능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성과로 농가 소득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그동안 당뇨 환자들의 편의성과 통증을 덜기 위한 혈당 측정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혈당 측정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가볍고 아프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며 간편하게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키스트 생체재료연구센터 이원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피부에 부착해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셨다. 그런데 특히나 또 얇다고 들었거든요. 자, 어떤 기술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부족해 저혈당 쇼크 등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됩니다. 네. 때문에 혈당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혈당 체크 기기는 손가락에서 피를 뽑아서 혈액 속의 당 농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예예. 네, 저희가 개발한 피부 부착형 혈당 센서는 무게가 10mg으로 매우 가벼우며 1mm 미만의 최소 침습형 마이크로니들 혈당 센서입니다. 예. 이 센서는 기존의 혈액에서 측정하는 대신 우리 몸의 세포 바깥에 체액을 이루는 대부분의 액체인 간질액에서 측정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통증을 덜어주게 됩니다. 가벼운 무게의 특성으로 장기간 착용하기 용이한 기판을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피부 접착제와 젤을 사용하여 피부 통합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서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뭐 이렇게 체액을 뽑는 거나 혈액을 뽑는 게 아닌데 어떤 원리로 측정이 되는 걸까요? 아, 네. 마이크로니들 표면에는 글루코스 엔자임이라는 포도당 분해 효소가 있어서 네. 그 효소 있는 센서 부분이 피부 몸속 안에 있는 간질액에 도달해서 간질액에 있는 포도당을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제 포도당 분해 효소를 포함한 네. 그 부산물로 이제 전자를 생성하는데 이 생성된 전자가 누적되어서 전압을 가했을 때 금속 표면을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포도당 농도가 높을수록 값이 더 높게 측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포도당 농도에 따른 전류의 변화폭을 계산하여서 포도당 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발하신 그 센서의 정확도, 신뢰도는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을까요?
네, 개발된 센서의 정확도와 신뢰도 평가는 식염수를 활용해서 신체 모사 환경을 만들고 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식염수에서는 포도당 측정 능력이 확인되어도 실제 생체 내부 환경에서의 측정 능력도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동물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동물 모델은 저희 센서의 측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라서 포도당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네,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이소플로린 계열의 마취 가스를 사용한 마우스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네. 이 마취 가스는 이전에 사람에게도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가스 마취제로 사용되었는데, 마취가 될수록 당 농도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는 병원에서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동물 실험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마취 가스입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네. 빨간색 부분이 저희가 개발한 마이크로니드 센서로 연속적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노란색 부분은 20분마다 체열을 통해서 기존에 상용화된 센서를 활용하여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두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마취가스의 영향으로 당의 농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인슐린을 저희가 주입했을 때당 농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니들이 잘 부착이 돼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피부에 잘 붙일 수 있는 젤 전해질과 피부 접착제도 따로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두 물질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피부 접착제는 말 그대로 디바이스가 피부에서 물리적으로 안 떨어지게 하여서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젤 전해질의 역할은 마이크로니들 부분에 전압을 걸어줄 당시 피부 외부에 위치해 있는 기준 전극과의 전류의 값을 읽어들일 때 피부와의 접촉 저항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의 물질을 통합한 디바이스는 물리적, 전기적으로 피부와 통합화 시켜주게 되어서 노이즈 레벨을 크게 감소시키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피부에 붙이고 2주 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샤워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떤가요? 아, 저희가 2주간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10mg으로 저희 디바이스 무게가 아주 작은 무게이고, 무게를 지탱하는 접착력이 충분하고, 물리적으로 안 떨어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샤워를 하거나 격한 운동을 하여도 탈착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이 개발하신 센서가 상용화가 됐을 때, 그 어느 부위에 부착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걸 교체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람의 피부에 따라서 간질액이 존재하는 층까지 도달하는 거리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니들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센서를 사실 어디에 부착해도 문제가 없도록은 할수 있습니다. 아, 네. 또 연속 측정 혈당기기의 교체 주기는 사실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존의 연속 측정 혈당기기들은 5g 수준의 무게로 우리의 연구 결과보다는 이제 500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접착 밴드가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강력한 접착 밴드를 2주 이상 사용하면 피부 진물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서 센서의 수명보다 피부 적합성으로 인한 교체 주기가 결정되곤 합니다. 반면에 저희 센서는 10mg으로 매우 가볍고 접착제도 국소적으로만 패턴링 되어 있어서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면 교체 주기가 상용화된 제품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번 하다 보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네, 현재 연속 혈당 측정기의 교체 주기가 2주 정도인데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꽤 많이 부담되는 가격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 센서는 비록 재료값만 계산하긴 했지만 1,000원 정도로 한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상용화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그 시중에 이미 부착형 혈당 센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해 차별점이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센서의 강점은 착용 편의성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니드 센서는 저희가 실리콘이라는 부드러운 기판에 제작해서 피부와 접촉하는 면을 최대한 환자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재료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판의 두께가 100마이크로미터에다가 무게도 10mg으로 얇고 가볍게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착용감이 거의 없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가벼운 특성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피부에 장기간 고정해야 할때 필요한 접착제 또한 디바이스에 내재되어 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 장점이 있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미세한 바늘이긴 해도 뭔가 찌르는 거다 보니까 혹시나 좀 통증이 있다거나 혹은 좀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아프다거나 하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아, 네. 최근에 유아용 무통증 마이크로니드 주사도 개발되어 있는데요. 저희 마이크로니들은 이 마이크로니드 주사랑 거의 같은 수준의 사이즈를 유지함으로써
통증이 기존의 제품에 비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또한 쥐 피부 표면에다가 부착을 한 시간 한 후 피부 수복 속도를 실험해 보았는데 거의 네. 하루 정도면 피부가 완전히 수복되는 것을 실험 결과로 얻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패치가 또 상용화가 됐을 때 기존 생산 공정보다 더 간소화가 됐다고 하던데요. 어떨까요? 아, 네. 저희가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접착제, 젤,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과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 그리고 수작업을 통해서 패터닝이 되었는데 저희는 UV 빛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패터닝 가능한 재료를 개발해서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포토리소그라피를 통하여 재료의 패터닝을 제어하여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개발하신 그 패치와 웨어러블 기기를 접목시켜서 상용화하는 방안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웨어러블 기기는 환자가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 애플 워치나 갤럭시 워치를 통해 맥박을 읽어내는 기능도 있고요. 네. 또한 최근에는 반지 형태의 실시간 심전도 측정 센서들도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서와 이런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시킨다면 실시간으로 당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디바이스에서 더 실용화에 가깝게 되려면 블루투스 칩과 연동한 무선 정보 송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곧 논문화가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앞으로 이러한 연구 등을 통해서 착용감 없는 연속 혈당 측정기의 상용화까지 열심히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사실 그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 혈당 체크하는 게 굉장히 고역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마이크로니들 혈당 센서가 빨리 상용화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스트 생체재료연구센터 이원영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구에서 200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와 이산화황, 모래로 이루어진 구름을 포착했습니다. 벨기에 루뱅대 린데신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제임스 웹 망원경에 탑재된 중저괴선 장치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왕성보다 큰 가스 외계 행성 대기의 구름 성분을 처음으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외계 행성 대기에 메탄은 없었는데 이는 대기 내부가 따뜻할 가능성을 암시한다면서 외계 행성 구름의 화학 성분까지 명확히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포의 기질 내 여러 단백질 중 특정 단백질의 구조체를 모방한 대면적의 금속 필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카이스트 장재범 김일두 교수팀은 생체 형틀법을 이용해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 중 피브로넥틴이라는 표적 단백질을 모방한 전도성 금속 필름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그물형 금속 필름의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전기 전달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소 검출 센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소비 패턴에 미친 영향을 AI가 분석한 결과 유행 당시에는 건강한 생활, 엔데믹 때는 여행 관련 소비 패턴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텍 감종훈 교수팀은 머신러닝 기술인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해 특정 시기에 온라인 소비 심리와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행됐던 코로나19 초기에는 건강과 생활 카테고리 제품의 검색량이 증가했고 정부의 방역 정책이 완화된 이후에는 면세와 여행 관련 검색량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출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더는 늦어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5년에서 7년 뒤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할 텐데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울러 수능 대신 다른 선택지를 택한 청소년 여러분도 앞길에 웃음이 가득한 날이 펼쳐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